귀여운 외모를 가진 길고양이들의 천적 바로 담비야.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몸길이 1m에 최대 5kg까지 나가는 제법 큰 몸집을 가졌지. 무리를 이루어 돌아다니기에 고라니나 노루, 멧돼지 아성체까지 무리 없이 사냥이 가능하며 제법 쉬운 동물인 길고양이도 사냥할 수 있지. 멸종위기로 촉법동물인 담비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. 하지만 고양이를 살리겠다고 담비를 공격하거나 포획한다면 바로 벌금형이지. 최고 7년까지 당할 수 있어. 또 이는 자연의 섭리이고 담비는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담당하고 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야. 고양이와 담비 둘 다 차별 없이 사랑해줬으면 해.